아마 한국하고 일본쯤 될 겁니다.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한 도시 한 나라 정복하면 사람 피부를 다 벗겨가지고 전신을 하고 뼈다귀를 딱 사고 한마디로 완전히 경악해 만들 그런 일만 완전히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연화 보고 마치 일본 가서 전도하는 식으로 니네에서 복음을 전하라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도망갑니다, 거꾸로. 그런데 하나님이 배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을 지경 만들었다가, 그래서 선주가 전부 다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잤다 합니다. 그렇게 깨우니 요나 깨닫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이 배가 어렵고 자기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합니다. 근데 참아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 이유 알거든요.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배가 풍랑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가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즉시로 풍랑 괜찮고 바람이 멎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고래지에 사흘 동안 있다가 토해내집니다. 그리고 정신차려 니느웨 성을 찾습니다.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야 회개라 그러잖아요. 회개라 회개라. 그런데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말을 듣던 니느웨 백성들이 짐승까지도 밥 먹이를 주지 않고 전부 다 금식당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회복되지만 결국 몇십 년 지난 뒤에 니느웨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한 사건 빼고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거는 구약에서는 전도 우리가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왜 그럴까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 정확히 표현합니다.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복음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뿌려야 피뿌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십니다. 십자가 피뿌리지 않고도 절대 회복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뿌리고 난 다음에 그 피가 모든 인류를 덮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요,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리고 인간의 모든 죄악이 용서가 될때 그때부터 구원의 여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당연히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 지고 난 다음부터 복음이 모든 사람이 증거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너는 이방인을 길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인 이스라엘에 가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이방인으로 가지 말라는 거라. 왜요? 아니 복음 전할 때 동시다발로 가면 더 좋지. 근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절대 이방인 집에 가지 말라 합니다. 나는 잃어버린 어린 양 이스라엘 외식 땅에 오셨다 하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뿌려 난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찾아가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1장. 11장. 우리 30절 보십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너는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까지만 해도 복음이 없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나중에 나옵니다. 모든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짐승의 피를 뿌린 것은 메시아가 있다고 해서 자기 피로 모든 죄 용서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자체에서는 완벽한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계속 보십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전에 한게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금을 입었는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부름받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긍휼이 맺다 하시는 거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십니다. 30절 31절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순종치 아니하더니 순종치 아니하더니. 자, 보십니다. 하나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치 않은 자를 구원시키십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말미암아 순종치 않았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순종케 하십니다. 이 영적 원리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구원도 순종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맡기셨거든. 그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순종치 아니하니 순종치 않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순종케 만듭니다. 저거 우리가 받은 은혜였는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영적 시기심, 영적 질투심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도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복이 더합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온 집안 전체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구원받습니다. 왜 크게 하면 안 놀까요? 기억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늘의 역사 이루어집니다. 순종이 장대입니다. 미안합니다. 저속한 표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든 역사를 전부 다 이루어갔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쓰겄다 해도 누군가가 세워줘서 누군가 주님의 뜻 받들고 순종하지. 그러면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순종치 않은 자들을 전부 다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에 어두울 때에 마치 밤바다에 비치는 등불빛 같은 말씀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의 빛은 여전하지만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니까 점점 빛이 강해진대요. 제가 그런 사명 맡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빛을 늘 보는 사람입니다. 이때 아멘 안 하면 인간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뭐 죽이마자 일도 해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빛이 있습니다. 빛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빛을 주셨거든요. 빛을 받으면 그 빛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이 빛 밝히면 세상 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절대적인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한국이 미국을 돕습니다. 한국의 전세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원리를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구원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구약에는 선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뿌리야 죄사함을 이루는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짐승의 피는 한순간 은혜 받아 그 조건부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닫는 것이지
원천적인 용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뿌리는 그 제사법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 복음이 전해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실 때. 그때부터 복음 역사는 강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 전에는 왜 복음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이 없을까요? 정확히 뭐가 문제일까요? 아십니까?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기 전에는 구약이 하나님 믿어도 소위 말하는 천국 가는 길이 없는 거라.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언제 길이 열릴까요? 히브리서 9장입니까? 봅니다. 히브리서 9장. 자,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이 뭡니까? 그러니까 성막이지, 성막이지.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서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안 열린 거라. 성수를 지나야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자체가 안 나와 있는 거라.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안 뿌렸거든. 그러니까 구약에 있을 백성은 수천 년 예배 지나는 시간마다 짐승의 피를 뿌려 피 노래를 불렀지만 구원은 없습니다. 왜요? 천국 가는 길이 아니냐는 거라. 하늘에 나아가는 게 전부 막히셨다고 성령은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보십니다. 자, 그 원리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해서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육체가 뭘까요? 창세기 3장에도 육체가 된 게 아니고요. 6장에서 육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타락 부패로 육체가 되었거든요. 육체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육체입니다, 육체. 우리 전부 다 육체입니다. 근데 육체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영이 임하셔야 되거든. 하나님 영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피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그 문둥병자 확인할 때에 대제사에게 귀뿌리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리 바르고 그 위에 기름 뿌립니다. 피 없이 성령의 기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는 성령의 감동 100% 먹다니 100%. 그러니까 전부 자기 생각, 자기 혼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래.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말씀드렸지. 하늘 우리가 데려오십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라. 거기 거듭남이요. 거기 하나님과 연합이라. 거룩을 우리는 이룰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을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히 행하면 그 전부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행할 수도 없지만 행해도 폼 잡지. 그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연합입니다. 연합. 절대 하나님과 연합 없이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피뿐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게라. 성령의 기름부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약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 섬겨도 우리가 볼 때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 율법을 전하고 율법 앞에서 회개만 했지 더 이상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복음이 뭔데? 인간을 완벽히 죄수 용서받게 만들고 그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그를 이루가는 그 역사를 만드는 키포인트가 십자가 피거든요. 그 여기는 십자가 피가 없습니다. 왜 될까요? 그러니까 단지 의가 뭔가 깨닫고 회개만 전하지 완벽한 구원, 복음은 구약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인자가 사흘 뒤에 십자가 못 받고 사흘 뒤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제자들이 그 예를 모합니다. 예를. 예수님이 죽으셔야 십자가 핏불이야 그다음 하나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래야 인간과 하나님 연합으로 구원의 여정 이루어갈 수 있는데 베드로가 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과 그 일이 미치지 않습니다. 책망했단다. 책망. 제자가 서정 보고 헛된 짓 하지 말라고 책망했대요. 그때 예수님 물어봤대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예수님 넘어지게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완벽히 막힙니다. 막혀.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뭐 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조차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때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 십자가 피를 뿌려 모든 인간들이 구속할 수 있고 구속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 주게 되는 거거든. 맞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어도 사실은 천국 가는 길이 전부 다 막혀 있습니다. 왜요? 전부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하늘 간 문이 열려가지고 성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때 모든 백성이 동시에 구원받을 겁니다. 그럼 구약 백성은 언제 구원받을까요? 구원 완성 아닙니다. 믿음은 바람 때 실상이라거든. 구약 백성이 뭘 바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 뿌려 완벽한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구약의 백성도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핏불임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맞습니까?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어떻게 구원받는가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 말씀 보겠지만 성소 가는 길이 아직 안 나있습니다. 언제 성소 가는 길이 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핏불어 난 다음입니다. 그때 활짝 열려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님 안에서만 권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산상순 얘기하지.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나니. 사실은 청결보다 더 원론적인 것이 순수하십니다. 순수. 마음이 순수한 자 복이 나니. 뭐라고 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건입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우리 마음이 순수하게 될 그때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뭐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 볼 때 전부 다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성령의 임재가 만민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섬기게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견디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언제 천국 가는 문이 열릴까요? 언제 성소로 가는 길이 열릴까요? 누가복음 16장 보십니다. 자, 14절 봅니다. 13절까지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자기 깨인데 자기 것으로 착각했다가 주인이 오라 할 때에, 그렇죠. 불의한 청지기의 의미가 뭔가를 전하고 난 다음에 14절, 이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쓸 것 우리가 쓰고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에 살 것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자기만 위해 사는 거라. 달란트 비해서 하늘에 사는 것과 전부 다 있다는 믿음을 씁니다. 그렇죠. 오직 너희 영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사두지 땅에 사두지 말하는 거라. 그런데 재물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재물을 받은데 그 재물을 자기인 것처럼 만들고 그 재물을 전부 다 땅에 다 쌓는 거라. 오직 너희 영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합니다. 왜요? 마음이 하늘인 사람은 그 보물을 쌓습니다. 마음이 하늘인 사람은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거라. 그런데 마음이 하늘인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땅에 처음 닿으니 주인이 미워한다 하시거든.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웠거늘 예수님의 비유는 창세전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에는 진리에 굉장한 비밀이 담겨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뭐 한다고요? 그 예수님 말도 그 비웃는 거라. 왜 비웃을까? 돈 좋아하거든. 돈을 좋아하니까 불의한 청지기 지옥 위험하다는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비웃거늘 혹시 이 말씀 듣고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웃는 사람에게 예수님 주신 비유가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부자가 누라고 해. 돈 많은 사람, 어떻겠더라? 지옥 갔더라. 그게 결론입니다. 예수님 받은 사람인데 듣지 않지. 바리새인들은 비웃었거든. 비운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이 부자는 지옥 들어가서 못 논다 얘기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조심하세요, 믿어요. 사람 앞에서 높임 받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회자 되면, 때가 되면 명예에 들어옵니다, 명예요. 명예에 들어오면 어찌할까요?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 이야기하는 거라. 너가 세상 가서 스승만 하면 된다고 돼.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 받았습니까? 십자가 못 박히고, 그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인정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제자가 스승만 하면 되거든. 그런데 온 세상 가가지고 온 종교 한목에 다 보더라고. 전부 다 그 죄입니다, 죄, 여러분. 그,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회는 있습니다. 예수님 그 대기 미워하신대요. 교회에 주님의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에 다른 교회에 섞이는 거라. 어떤 교회 있습니까? 발람의 교회, 발람이 있는데, 그 재물이 탐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민계로 홀려서 하나님께 징계받게 만들어 그 민계를 발락에게 소개한 사람, 여러분. 근데 교회 가운데 그 발람의 교회인가, 발람의 교회는 뭡니까? 돈 좋아하고 음란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깨끗한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발람의 교훈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을 들이피는 거라. 돈 어성을 합니다. 처음도 아는데
내가 하늘에 받은 축복이 있어야, 어이? 봐라, 예수님들이 이렇게 돈 많이 복을 주시면, 그렇게 전할 수 있대요. 그게 발람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재물 많이 벌어야 그게 전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래 가다 보니, 예수님 자는 반드시 복을 받고, 사비 형통하고,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믿게 만드는, 그거에 전부 다 발람의 교리입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축복설교합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러면 축복의 설교를 하려면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말씀 가르쳐야 되거든. 그런데 축복의 설교가 전부 다 돈을 따르게 만드는 거라 일만 악을 만들 수 있는 문을 열거든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제자가 세상 가운데 스승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이상으로 절대 인정받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높임 받지, 왜 높임 받을까요? 그 다음에, 니골로 간 교회 있습니다. 니골로가 높을까? 초대기 일곱 집사 가운데 한 명이거든. 자기가 됐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자에게 인정받는 자. 이번 11월 달에, 조영목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입당 예배, 드릴 겁니다. 조영 목사님이 산청에 오실 그 타임 맞춰가지고 날 잡는다고 아직 날은 안 잡혔는데 11월 달에 예,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때 자 우리 직분장 몇 번 세우셔야 되거든요. 직분에 세우실 때에 여러분이 검정하세요입니다. 권사 뽑는다. 그 여러분이 권사 자격이 있는지 여러분이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직분자 못 세워줍니다. 앞으로 어떤 직분 세워든 여러분 평가를 다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는 1년 동안 집사거든요. 1년 하고 난 다음에 또 점검을 합니다. 또다시 연임이 되는지, 연임이 안 되면, 성경에서 집사 자격이 안 되면, 그다 집사 주면 안 됩니다. 안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집사 자격에 무엄하게 5년 이상 지날 때 안수 집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안수 집사에서 무엄할 때에 5년 내지 7년 과정 지날 때 장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입각해서 그런 자 세워야 될 겁니다. 이번에도 몇 번 세워야 될 건데 일단 여러분이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뽑은 자가 가지고 저희 강대상에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직분자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니골라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일곱 집사지 중에 한 명이 있는데 보가모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는 거라 그게 뭘까요? 성교하거든. 어떤 성교? 구제합니다. 구제. 구제하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칭찬 다 하는 거라.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고, 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돈만 나눠주고, 구제만 하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다 하시는 거라, 예수님이 굉장히 미워하신다, 여러분. 교회는, 구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구제하다가 깨닫고 나니까 야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구제하기 바빠서 이거 안 된다. 일곱 집사 세워서 전부 다 맡겨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는 거거든. 교회는 예, 말씀과 기도 전무하는 것이지 전도 구제가 100% 아닙니다. 그럼에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주는 아닌 거라 주는. 우리가 여기서도 금요일날 10시에 그 찾아오시는 분들 지금은 돈 1,000원씩 나눠드립니다. 우리 그 사역을 지금 한 17년 해왔는데 옛날에는 진짜 노자가 많았습니다. 부산역에 자다가 오는 거라 그분들 오면 계절마다 옷을 다 여러분 옷 걷어가지고 진열해놓으면 필름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예배드립니다. 예배. 예배드릴 때마다 제가 천국적을 가르칩니다. 진하게. 그리고 예배드리면 밥을 대접하고 돈 2천원 줍니다. 예배 안 드리려고 하면 1,000원만 주고 끝냅니다. 1,000원 뭐가 떨어지고 예배드리면 밥 대접하고 돈 2천원 주거든요. 그것도 몇 년 하다가 나중에 점점 내 노출하고 이제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찾아오는데, 이번에도 한 50분 가까이 왔는데, 노출자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노출자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그 전에 있을 때는 신발 벗고 들어가게 만들었거든요. 신발 벗고 들어오는데, 그 꼬린내가 대단합니다. 코에 박혔는데, 그 꼬린내가 살 같다, 살. 그래, 꼬린내가 들어오는데, 제 속에서 성령께서 제 말 흥분케 하시면서, 나는 흥분한 게 아니고, 그분이 흥분합니다. 막 흥분하시면, 예. 그, 제대로 들어오지 않니? 너 기쁘지 않니? 나는 별로 안 기쁜데, 그분은 되게 기뻐하십니다. 막 기쁨 주시면서, 그래갖고 막, 천국 지옥을 막 전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노자가 없네. 그때에 노자 가운데서 우리 거절의 교회 공사할 때 노자 가운데 한 분이 성령 공사할 때 많이 도왔습니다. 저도 일당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거의 반 깡패거든요. 얼굴도 험악합니다. 형사가 찾아와줍니다. 그 죄를 졌는데 좀 그 해결해 달라고. 제가 뭐 하는 데 있습니까? 내가 그들하고 존경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십수년 관계 맺다 보니까 나를 믿고 나를 인정해주고 따라오고 그러는데 내가 그러면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 형사 그분이 아니 목사님 입장 이해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분이 뭐 물건 하나 가져가는 거라. 절도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걸렸는데 그 저는 예. 그러고 비 맞고 옵니다. 비 쫙 다 맞고 오는 거라. 그럼 제가 불러가지고, 그, 샤워 시키고, 옷 하고, 또 돈 몇만 원 또 찡가줍니다. 그런 것들이 탁! 때가 되면 그들 감동받습니다. 그렇고 막, 이러다가 딱 꺾이면 탁! 이랍니다. 그래 꺾여가지고, 그들은 실제 녹차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 여러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녹차가 없고, 단지 막,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뭐, 오시는데, 제가 어느 교회 방문했는데, 어디 일 때문에 방문했는데,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그거 다 앉아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그다음부터 밥 사야고, 우리 그만두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 딱 끝내고, 그냥 돈만 주세요. 왜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노자가 몇 명 있으면, 그들 구원하고자 제가 할 건데, 그러니까 막 이 교회에서 어느 교회 몸 담고 아마 거기에도 또 지원 받겠지. 그리고 온 교회 다니면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허무감 느껴가지고 밥 사역 안 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했을 건데. 그래서 뭐 돈만 드리거든요. 모여다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굴라당의 교회는 예수님 미워하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은 미워하시는 거라. 그럼 교회가 왜 될까요? 세상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구원되고 아니면 지팔자고. 복음 전하되 어떤 복음 죄 사함 받는 복음 전하되 네 죄는 다 전해야 되는 거라. 듣고 예수 믿어 세례 받으면 구원 받고 안 받으면 전부 다 정죄 다 당합니다, 여러분. 믿도록 그 친절한 것도 필요하지만 두고 보자입니다. 믿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험 전화서 믿게만, 믿게. 우리 대신 믿어주는 그것도 살펴볼 수 있는 지각이 있는 것도 필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16절. 율법과 신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다른 말로.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이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라. 구약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건강을 이루는 율법이긴 하지만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가 그 다음 예수님 그 다음부터냐. 진짜 한 나라 복음이 전하는 거야. 한 나라 복음이 뭔데?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한 나라 복음이 뭡니까? 제가 숱하게 그 원리 제가 설명을 하지. 하나마키에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바다 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며. 바다에 그물 던진 아침입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그물도 되게 큰데 아무리 커도 어디 바다만 하겠습니까? 그물이. 그래서 그물 던졌는데 수십 많은 물고기 들어왔는 거라 때 되면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물도 크지만 바다는 엄청나거든. 그 수십 많은 물고기 가운데 그물에 걸려오는 물고기 있습니다. 그걸 싹 끌어올립니다. 물 다 빠집니다. 그거 잘까요? 그 가운데 못된 거 골라내는 거라. 착한 물고기, 못된 물고기 골라냅니다. 못된 물고기가 뭘까요? 너희 마음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게 그게 악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면 악을 깨닫고 악에서 떠나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은 것은 절대 주의 말씀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에서 나를 버리는 것이 악이라거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데 마음은 말씀이 두지 않는 거라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거긴 못된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만 앉아있으면 전부 다 갑니까, 어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물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 전부 다 천국 갔다라 그래 해놔야지. 그 성경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착한 물고기 못된 물고기 골라내가지고 좋은 물고기 그래도 않고 못된 물고기 내버린데 어디에 천사가 영혼의 것이나 풀물에 집어넣겠다 하시는 거라. 그게 한 나라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라고 해? 교회 나왔다고 전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거든. 못된 물고기는 때리치기도 지금 못 들어간다 말씀하는 것은 한나라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얼마나 많이 속고 있습니까? 제가 왜 속고 있을까요? 복음이 뒤틀려 있거든. 그 믿고 전부 다 천국 갈 줄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뻥입니다. 뻥. 좀 너무 갑니까? 뻥입니다. 뻥. 뻥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 듣고 전부 다 지옥 간다니까. 영혼 사냥꾼 역할을, 영혼 사냥꾼 역할을. 되게 많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십니다. 율법 때까지는 하는 나라 복음이 안 열립니다. 예수님 이후 십자가 핏불을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길이 쫙 열리는 거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기 들어가는가? 그 복음의 계시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시는 거라. 예수님 말씀 주실 때 그때 아직 할문 안 열렸습니다. 그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에 가라 그러시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피 뿌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찾아가라 말씀하시거든. 왜요? 천국 문이 열렸거든. 다시 봅니다. 율법의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한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기가십니다. 천국 절대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침입했었다. 침노합니다. 침노. 침노가 뭘까요? 천국 가는 길로 가야 된다. 갈로. 그냥 못 갑니다. 어떻게 하면 갈까요? 천국 복음에 가르침 뭔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그럼 들어가죠. 침노합니다. 침노. 아무나 절대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10분은 비열하지. 10분은 비열해지면 없대가. 그 말씀 받는 우리 마음 바치는 거라. 누구는 길까봐, 누구는 돌짝봐, 누구는 갔던 게 전부 다 천국 결정 마음이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 있고, 말씀도 깨닫고, 순종할 때, 돌짝밭 같은 어림이 있다고 와도 끝까지 인내할 때, 천국 결정 안 돼요. 그게 한나라 복음입니다. 돌짝밭, 가시던 것도 안 됩니다. 말씀 기쁘게 받고 순종하다가도 때가면 즉시로 말씀 믿어 말씀 배반한다거든. 지금 모릅니다. 누가 돌착관인지 누가 가시던 물인지. 근데 얼음 따뜻하고 막 탁 펴고 나는 거라. 절대 길 돌착밭 같은 위험이나 위기나 그리고 가시던 물 같은 이 땅의 모든 정육에 대한 세상에 대한 괴력에 대한 미혹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옥토밭이라 합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딱 오면 바로 자빠집니다. 거기 돌자빠집니다, 여러분. 그게 한나라 복음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마음 개개하지 않으면
처음 못 들어간 것이 주님 나라 복음이다, 복음. 그런 복음, 한 나라는 침노하는 거라 칩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예수님 뭐랍니까? 날마다 자기 보라고 저 십자가 치라 하시거든. 어떻게 자기 보내야 할까요? 말씀도 그 깨달아야지. 죄가 지를 모르는데 왜 모를까요? 어둠의 사회에 있거든. 빛이 임할 때마다 어떤 어둠에 잡히는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줄 압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래도 진노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십니다. 50절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보십니다. 예수님 몸이 성소 휘장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소 휘장이었던 주님 몸이 언제 갈라집니까? 십자가 피 뿌리고 돌아가실 때. 이 뭘 의미할까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는 거라. 자, 밑에 보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이 파장이 이 자연계에 막 격하게 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몇 명 부활했나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땅에 들어가니까 땅이 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가 부활했다 이거는 거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했던 많은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보였대요. 어떻게 했다고 해?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 증거, 그 증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라. 계시록 20장 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대수하고 그 보좌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피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도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뭐랍니까? 때때문에 사망도 음부도 바다도 전부 다 죽은 자를 다 내줍니다. 언제? 때가 되면. 그런데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릴 때 예수님이 정표로 보이시는 거라. 어떻게? 죽은 자들이 부활했대요. 그 사람에서 보였다 하시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성소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열렸는 거라. 다시 하기에 천국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언제 천국 들어갔을까요? 언제 천국 들어갈까요? 이때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이 열려 들어가지.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피 뿌리고 죽음을 당하기 전에는 천국 문이 닫혀 있는 거라.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길이 열렸대요. 구약 성도, 믿음 지켰다 간 성도들은 예수님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때 때에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줄 알면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이 뭐하거든. 히브리서 9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십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사도를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왜요? 이 그림자거든. 실체는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릴 때 이 지금 진정 피 뿌려 용서받아 하늘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사건이 실제로 딱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밑에 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만약 그렇다면 죄가 뭔지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완벽하게 다 용서받는데 어찌 들은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리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나니 기억하십니다. 율법의 제사는 뭐냐면 죄를 기억나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 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어린 양이 그 깨끗한 흰 털에다가 배 가르니까 피가 나와서 그 하얀 털이 피로 적시지. 그래 고통받아 죽어 합니다. 그 죄는 먹을 거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거라. 뭐 한다고 해? 지금 내가 율법에 의해서 지은 죄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저놈이 죽어야 용서받아주면 그 죄에 대한 생각한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완벽한 용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완벽한 용서는 언제 이룬다고 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렸을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사람이십니다. 계시록 15장 보십니다. 자, 5절 봅니다.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앙 일곱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너희 들어갈 자 없더라. 아멘. 구약에 믿는 자들이 천국 들어갔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라. 성전에 언제 들어갈까요? 일곱 재앙, 나팔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라 절대 들어가는 법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약 믿는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 천국 들어갔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라. 때가 되면 성전에 들어가게 될 줄 압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는 우리는 죽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열려있거든. 그 구약에는 어디 들어갔을까요? 어딥니까? 음부입니다. 음부 여러분. 음부가 어딥니까? 그 왕들이 죽음에 다윗이 죽음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 죽으니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열조가 어딥니까? 열조가 어딥니까? 믿음의 열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거든. 아브라함 품에 갔습니다. 그게 음부입니다. 예수님이 부사와 나사로 예발 때는 비유를 들었는데 비유는 비유가 아닙니다. 창세 비밀을 보는 방법이거든.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거짓 나사로는 그 음부 가운데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굳이 붙이자면 뭐 나그네라고도 할까나. 음부입니다. 음부 여러분. 구약에 비해서 죽으면 전부 음부 다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낙을 누리지만 부자는 지옥 쪽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거라. 그 지옥에 뭔가 얘기했지.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하데스는 몸을 땅에 묻고 영혼만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너무 뜨거워서 손가락에 물 한 모금만 찍어 달랍니다. 왜요? 한 모금은 사치가 더 꿈도 못 꿉니다. 그냥 한 방울만 적십니다. 적셔. 그런데 100번에 10만 받고 난 다음에는 드란 지옥에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 하데스가 아니고 겟나입니다. 겟나.
그러니까 하데스는 영혼이 고통받는 곳이지만 겟나는 예, 육신까지 입어 고통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비 않는 거 지혜비. 때가 되면 지금 이제 죽으면 음부 들어가가지고 겟나야 거치옥 그 하데스 거치옥불이지만 나중에 백보자 재판 때 전부 다 부활하고 평가받으면 그 다음 그 신령한 몸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거기 겟나입니다. 겟나. 그 지금은 전부 다 하데스 불모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열 쪽에 돌아가니까 음부는 찬송도 없는 거라.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의 문 앞에가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똥개가 더 낫다는 거라. 왜요? 음부 가면 다 끝이거든. 그런데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사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게 더 좋대요. 왜요? 내가 죽으면 주님 품 안에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약에 믿는 자들은 천국이 없습니다. 전부 다 열조 음부에 가면서 음부에.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죽으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뿌림의 전과 후 AD와 BC입니다. BC 전환점이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전환점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거든. 돈을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돈 좋아하면 안 된다는 설교를 하니까 비웃었답니다. 비웃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비유를 통해서 부자 나사로 얘기하지. 할렐루야. 시간 때문에 오해비도 계속하겠습니다. 궁금합니까? 그럼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오해비들이야 다 듣는 겁니다. 말씀 깨달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신구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언제 천국 가는 문이 열렸는지 우리는 복입니다. 복. 왜요? 때를 잘못 났거든. 구약의 때는요 그리 믿고도 음부가 이제 천국 못 들어가는 거라. 오해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